가수 장민호는 빈소를 찾아와 조문을 했고 그와 함께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많은 관계자들과 영혼을 달랬는데요. 워낙 성격이 좋았던 장민호다 보니 주변 동료가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미스터트롯이 끝난 후에는 TV조선에서 제작한 쇼킨이라는 나 홀로 노래하는 노래 잘하는 여성 가수들을 찾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MC로 발탁되며 행복한 나날만 가득할 줄 알았던 가수 장민호. 우리는 왜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슬플까요? 특히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는 것은 많은 자식들의 공통점이 아닐까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오신 어머니. 예전에는 금방금방 해내시는 집안일을 힘겨워하는 어머니를 보면 더욱 가슴이 아픈데요. 평생 강하실 것만 같았던 어머니는 이제는 노년이 되었고 철없던 자식은 어느덧 어른이 되어 어린 시절에 괜스레 가시 돋친 말만 골라 뱉으며 엄마 가슴을 핥히고 멍들게 했던 철없던 시간을 후회하곤 하죠. 오늘은 가수 장민호와 그의 어머니가 겪었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와 이제는 어릴 때로 돌아갈 수 없어 젊고 아름다웠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잘 해드리지 못했던 옛 시절을 후회하고 있는 안타까운 장민호. 17년간의 오랜 무명기를 거쳐 드디어 44세 늦은 나이에 트로트 꽃길을 걷고 있는 장민호. 그는 미스터트롯 초반 출연까지 무언가 많이 불안해하는 느낌을 받곤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장민호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부담감이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의 그는 각종 프로에서 한층 여유로워지고 익살스러움까지 갖춘 완벽한 트로트계 신사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하지만 그가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어머니와 가족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아들이 17년간 무명 생활에 40살이 될 때까지 큰 빛을 보지 못했다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이기에 잘할 거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옆집 아들의 대기업 취업 등으로 걱정도 되고 마음이 조금은 아프시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가수 장민호의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믿고 금전적 지원과 그가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지금의 인기를 얻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1997년 기획사 들어가서 처음 시작한 게 아이돌이었고 시작은 엄청 잘 풀렸고 빨리 가수로 데뷔한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가족들은 역시 우리 민호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빨리 성공할 줄 알았던 아들은 40살까지 무명 생활을 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돌 그룹 뉴비스로 데뷔한 그는 당시 H.O.T, 잭스키스 등 너무 쟁쟁한 아이돌 그룹들이 많아 크게 알려지지 못하였고 소속사 사장에게 잦은 구타와 횡포로 원치 않는 활동까지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2004년 발라드 그룹 바람으로 데뷔했으나 역시 망했고 2011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 사랑의 누나라는 곡을 냈지만 역시 관심받지 못하고 폭삭 망하였죠. 그는 독립을 해서 나왔는데 성공을 못하고 빚은 늘어만 갔고 버티다 못해 점점 월세를 줄여 보증금 20만원에서 월세 20만원 집을 갔는데요. 밤 사이를 지나면 나오는 창고 같은 공간 사실 창고였고 거기 살면서 피부병이 걸려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하죠. 당시 그는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 피부병까지 걸리니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더 떨어질 데 있나 없을 것 같은데? 고 생각하며 포기하려고 하던 순간 KBS 오디션 프로그램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에 출연하여 우승까지 하게 되었고 이제는 좀 풀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안타깝게도 프로그램 자체가 인기를 얻지 못하고 묻혀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아들 걱정만 하던 아버지는 아들의 성공을 못 보고 별세하셨고 정말 이 길이 맞나 생각하던 순간 그의 형은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동생에게 계속 입금해줬고 누나는 그가 혹시 용돈 없을까봐 차비라도 쥐어줬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여전히 믿고 기다려주는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었고 마침내 장민호는 2014년 남자는 말합니다가 성인가요 시장에서 히트하면서 17년의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인기가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특히 중년 여성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행사 섭외 영순위로 어머니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17년이란 긴 세월의 무명 시절을 보답받듯 요즘 장민호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는데요. 덕분에 롯데검 CF 브레인검에도 출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된 그는 트로트계의 BTS라는 수식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트로트계의 BTS라는 수식어는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해피투게더사 출연. 당시 MC들이 묻자 장민호는 제가 직업 지었다 고 밝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었죠. 이후 지금의 미스터트롯에 출연하여 결승까지 올랐으나 아쉽게 최종 6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경력을 접어두고 순수하게 데뷔 연차만 따지고 보면 미스터트롯의 마스터로 출연했던 장윤정, 신지, 김준수, 조영수, 박현빈보다도 먼저 데뷔했고 조영수 작곡가의 말에 의하면 실패한 1세대 아이돌들이 겪는 안타까운 길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유일한 가수라고 합니다. 결국 그를 믿고 기다려준 온 가족이 지금의 장민호를 만든 것인데요. 이제서야 웃을 수 있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TV에 자주 나와 정말 좋아하신다고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젠 잘못을 해도 회초리 들어줄 어머니, 젊고 아름다웠던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어 슬퍼하며 이러한 감정과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담긴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이번 신곡 회초리라는 곡인데요. 뮤직비디오 흑백 영상 속 추억으로 남은 어머니의 모습이 애틋함을 자극하는 한편 장민호는 어머니의 회초리를 그리워하는 세상 모든 아들 딸들의 심정을 대신하며 진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애절함과 간절함이 녹아있는 장민호의 목소리에 빠져든다.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추억 한 조각을 꺼내보는 느낌. 장민호의 애절한 감성 보이스가 가슴을 울린다. 이젠 잘못을 해도 회초리 들어줄 사람이 없다. 이 노래를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진다. 등 이 곡을 들은 팬들은 그 자리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한번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보시면서 회초리라는 곡을 들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미소 띈 젊은 우리 어머니는 꽃 피던 시절, 우리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아름답던 우리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 당신을 위해 웃음꽃 피우시길 바라며 이 영상을 그동안 고생하셨던 모든 어머니께 바칩니다. 가수 장민호님 앞으로도 이런 훈훈한 행보를 이어 나가길 바라며 가는 길에 행운만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